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남자, 여자들의 이상형이 무쌍을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 유쌍을 더 좋아하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곳은 신도림역입니다. Let's go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그 이상형 중에 유쌍하고 무쌍하고 둘 중에 뭐가 어느 쪽일까요? 전 무쌍이요. 아, 혹시 좋아하는 연예인 있을까요? 김고은이요. 아,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혹시 이상형 중에 무쌍하고 유쌍 중에 하나 골라주시겠어요? 전 무쌍이요. 아. 저도 무쌍이요. 혹시 이유 있을까요? 유쌍 약간 부담스럽다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. 저 약간 선한 인상 좋아해서 무쌍이 좀 아. 그런 것 같아서. 제 눈은 선한가요? 아, 감사합니다. 그 혹시 연예인 중에 혹시 있을까요? 좋아하는? 무쌍 좋아하는데 연예인 중에서는 또 이동욱 씨 좋아해서 류준열 씨도 무쌍 아니에요? 류준열 씨 좋아해요. 아, 네. 아, 시간을 줘서 진짜 감사합니다. 무쌍하고 유쌍 중에 어느 쪽일까요? 아, 저는 유쌍이요. 아,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? 이유는 딱히 그냥 유쌍이 예뻐서. 그 혹시 연예인 중에 있을까요? 연예인 안효섭. 아, 알겠습니다. 여자 이상형 중에 유쌍하고 무쌍 중에 어떤 눈을 더 좋아하실까요? 저는 속쌍이실 낫긴 한데. 아, 속쌍. 저는 그래도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아, 혹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? 없으면은 좀 밋밋해 보이죠. 이 연예인 중에 혹시 이상형 있어요? 한예슬. 아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무쌍하고 유쌍 중에 어떤 눈을 더 선호하세요? 부쌍이요. 좋아하는 연예인 중에 또 있을까요? 김고은이요. 아, 감사합니다. 무쌍하고 유쌍 중에 어떤 눈더 선호하세요? 유쌍이요. 혹시 이유 있을까요? 좀 뚜렷하게 보이는. 아, 그 혹시 연예인 중에 쌍꺼풀 어떤 분이 있을까요? 샤이니 태민. 샤이니 태민. 네. 아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그 혹시 여자 이상형 무쌍 유쌍 중에? 무쌍. 전 유쌍이야. 연예인 중에 혹시 있을까요? 저는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유미의 세포들에서 나오는 여주 좋아합니다. 전 딱히 없는데 그냥 유쌍이 더 이쁜 것 같아요. 아, 진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자, 눈 유쌍하고 무쌍 중에 어떤 눈더 좋아하세요? 저는 쌍꺼풀 없는 게더 괜찮은 것 같아요. 혹시 연예인 중에 어떤 분이 있을까요? 세븐틴 우지. 아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혹시 그 이상형 중에 무쌍하고 유쌍 중에 어떤 쪽일까요? 저는 육상이 더 좋은 것 같아요. 아, 혹시 이유 있을까요? 그냥 그게 더 그윽한 이뻐 보여서. 연예인 중에 뭐 이상형 있을까요? 차은우? 아, 알겠습니다.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